이번엔 feel하고 fee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뭐 feel은 워낙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feel도 그림만 보면 바로 알수 있죠. 이게 태블릿 알약이고 이거는 어떤 감정 같은 걸 나타내는 거죠. 그래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. 특정한 육체적인 feeling이라든지 감정을 예, 경험하는 거를 feel이라고 그러고요. 그래서 뭐 이제 동사로 쓰였네요. 여기서는요. 명사, 동사 다 쓰이죠. feel은 작고 좀 굳건한 조각의 알약입니다. 약이죠, 약. 근데 네가 전체를 삼키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너는 여전히 헝그리하게 느끼니. 그래서 뭐 느끼다 혹은 느낌이란 뜻이고요. 그다음 비타민 필의 병이다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알약 같은 거죠. 예, 그래서 알약 같은 거를 갖다가 필이라고 합니다. 또 필이 워낙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. 필은 요게 이제 역시 피네요. 그래서 피가 나올 때 알약을 먹으면 괜찮아진다.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헷갈리지 않을까요? 예, 그래서 feel 그다음에 필이었습니다.